방송 중입니다. 네. 이제 시작된 건가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 이제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300분 정도가 들어오셨고 아마 또 들어오시고 500분 지금 700분 아마 들어오시고 또 일단 또 많은 분들이 또 바쁘신 관계로도 아마 나가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호예요. 네. 아, 지금 제가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이표 주세호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표 주세호 촬영과 함께 인스타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 BINED123 잘생긴 거 해명하세요. 이건 뭐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아랫분은 아. 세우 형 미나미네유라고. 저 친한 동생이에요. 아. 네. 효빈이라고. 아. 현재 모델을 하고 있는. 네. 천. 아,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네. 아, 우리 효빈 씨가 또 머리 멋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입혀주세요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나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오늘 애장품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혀주세요 해서 일단 애장품을 선물로 드리는데 일단은 뭐 인사를 또 해야 되니까. 네네. 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오늘 옷 선물해 주시는 거냐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옷도 선물로 드리고 제가 오늘 입혀주세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또 인스타 제 친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아, 말 천천히. 오케이. 아, 제가 또 급했네요. 저 요런 거를 제가 잘 수렴합니다. 네. 아, 살 빼지 마요. 네네. 이제는 유지만 하도록 할게요. 명호님도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라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반가움에, 네, 좀 급해져요. 네. 하이. 헬로. 웰컴. 네. 일단, 자기야, 여유있게 가자. 한번 가볼게요, 여유있게. 왜 이렇게 항상 인생 자체가 조급한지 모르겠어. 일단 인생이 의욕가다고 조급해요. 네네. 지금 나무 위치도 보니까, 그 예전에 해피투게더에서도, 굉장히 좀. 자기야, 조금 뒤로 가자. 좀 뒤로 가자. 자기야, 좀 뒤로 가자. 이거 뭐 어떻게 세울 수가 없나? 네, 세울 수 없습니까? 내가 들고 있을게요. 네네. 네.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오케이, 좋습니까? 네. 요 정도? 반갑습니다. 조 급하세요. 눈가에 좀 주름이 있어요. 이게. 자, 형 요새 너무 좋아요. 저도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현.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자, 지금 110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개그맨 조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표 주세호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이표 주세호라고 하면 아마 컨텐츠가 나올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구독을 해주셔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몇 번 못 보고 아마 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사만 하라고 또 말이 많다고. 네, 지금 댓글에 뭐, 인사만 계속한다고 시작하자고. 네네네. 인사만 몇 번째라고. 자, 조세 짱 좋아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구리 주름이 자글자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후. 네. 뭐, 살 빠져서 건강해졌지만 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유병재 씨. 네. 인사 한 번만 다시 부탁. 야, 이 친구 자주 들어오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현재, 녹화 중이세요. 세우세요. 조세요. 하려고 하는 순간 또 인사 그만. 네. 알겠습니다. 셔츠 예쁘고. 안에 하얀색 티 정보가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시네요, 아까. 이거요? 네네. 이거는 에이스 칸즈인가요? 뭐예요? 탑10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탑10입니다. 이제 본론 좀 말해달라고, 제발. 네. 네. 자, 본론 얘기합니다. 막 지금 한 50분이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건가요? 오늘 이표 주세요 해서. 끝인사. 유병재 씨, 끝인사는 시작도 했는데 무슨 끝인사랍니까? 유병재 씨. 유병재. 삼행시. 말장난하는. 네. 책. 현재도 뭐, 문고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바지 속에 팬티 정보 좀. 청바지 속에. 팬티 정보요.
어,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네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컨텐츠냐면, 아, 잠시만요. 아, 어떤 컨텐츠냐면,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애장품을 제가 가져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퀴즈나 이런 걸 통해서, DM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선물 뭐냐면, 아, 제 애장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슈퍼셀, 어, 클래식 로얄에서 함께 했던 슈퍼셀, 유명재 씨 뭐라고? 송곳니 뒤에 치석 정보 좀 부탁드린다고. 다행히 추석 제거를 했어요, 제가. 네. 자, 일단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 양말, 6종 세트입니다. 아, 귀여워요. 요 6종 세트. 여러분들이 만약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드립니다. 네. 자, 요 6종 세트. 어, 이 양말이에요, 양말. 새 양말입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양말. 네. 드리는데, 어느 분께 드리냐? 바로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네. 자. 네. 인물 퀴즈. 아, 바로 드릴게요. 네. 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인물 퀴즈를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아, 나 슈퍼셀 진짜 좋아하는 유병재 씨도 클래시 로얄 저랑 같은 클랜징. 아. 굉장히 잘합니다. 아, 유병재 씨 스타일이 네. 현금을 굉장히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누구야? 네. 자, 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 이분 누군데? 누군데? 난 아나?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맞춰주세요! 문제를 문제! 줘요. 문제! 제 이름을! 제가 누군지! 아니, 계속, 지금 문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과연 누굴까요? 정답 남창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 유병재 씨가 맞췄습니다만. 네. 아, 정답, 이병호? 아, 정답입니다. 아, 근데. 아, 이병호 씨를 유병재 네. 씨가 맞춰서. 네네네.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네네. 계속 누군가가 맞추신 분이 계세요. 춘천의 아들 이병호라고 이분이 계속. 이분이 누구죠? 편지풍 씨가 코비 아 우리 누구? 아 이분 그분이에요. 누구세요? 안재민 PD입니다. 아 네. 아 안재민 PD. 안돼 그러면 안돼 재민아 재민 씨 안 됩니다. 네네. 어 이번에 아. 저랑 같이 예전에 코미디 미는 것도 많이 했고 네네네. 제가 너무나 격하게 아 일단은 개그맨 이병호 씨인데 반갑습니다. 네. 어, 아 정답 유튜버 아닙니다. 네. 누구세요? 아, 모터에서 뭐 지금 한 분이 살 빠진 미키 광수 상품 양보할게요. 아, 우리 유병재 씨가 상품을 양보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편집풍 씨 안 되고요. 삼병호. 네. 어 이거 재밌네요. 네. 삼병호 재밌네요. 삼병호 지금 이병호 네, 말고 네. 삼병호. 네. 아 이거 올리는 순서가 뭐... 그러면은 네. 이 선물은. 잠시만요. 이게 내가 이병호라고. 네. 저희 PT 선생님 닮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오는데 네. 일단은 뭐 이거 어떻게 첫 번째 선물은 삼병호님 네. 드릴게요. 어, 어 삼병호님. 네 뭐. 그래도 좀 더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네. CHAEEUN8112님께. 네. 삼병호라고 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어 잠시만요. 네. 어 이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요거 네. 너무 가깝다고 하니까 이거 좀 누가 네. 살짝만 이렇게 뭐 고정할 때가 있을까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고마워요, 비디님. 네, 아 좀만 내려주시고, 네,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네. 요 정도. 자, 자 일단은 네. 요거 병호 씨도 좀 옆으로 들어오시고, 네, 네, 이거요. 이 병호 씨입니다. 그 네. 예전에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네. 활동을 하다가 네네. 어 잠시 이제 라오스에 머리 식히러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하다가 맞습니다. 현재 이제 다시 국내로 귀국을 해서 저와 함께 입혀주세요도 하고 있고 어, 삼병호님 네. 이병호 씨의 네. 개인기는 이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지만 이제 이병호 씨 개인기가 네. 이제 박기량 성우님 그렇죠 저는 VJ 공대의 네. 박기량 성우님이셨죠. 자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네. 네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개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J 공대의 박기량 성우님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온통 치킨이로구나! 치킨이 들어간다! 콸콸콸콸! 여기까지, 예, 네. 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반응을 볼까요? 아, 크크크크. 좋습니다. 아, 히읗히읗 나오십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뭐, 빨리 달라고. 네, 뭐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문제 달라고. 네네네. 도박?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상품은? 네. 박인성님, 깜짝이야. 자. 삼병호 씨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네. 조세호의, 키가 나와 있는데. 네. 조세호의 키를 맞춰주신 분께. 저. 어떤 거죠? 코스 니트입니다. 코스 니트. 자, 먼저 하나 가능한가요? 먼저. 네. 이 색깔의. 자, 니트입니다. 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아, 일단은. 아, 이분 누구야? 오늘 저희가 선물 중에 있는데 코리안 토마디라고 써주신 MESS 네. 밑에 슬러시 NER님 아 고맙습니다. 이분께는 사실 오늘 네. 저희가 랜덤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맞습니다. 그리톡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네. 제가 그리톡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다가 못 드려서 네. 여러 가지 그리톡들이 있어요.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네. 요 모양 요거 20살 때 모양 네. 요런 거 저희가 랜덤으로 오늘 또 10분이었나요? 네 10분께 드리는데 코리안 토마디라고 해주신 분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코리안 토마디라고 하신 분께는 일단 네. 그리톡 선물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아 이 선물 드렸고 이제 조세호의 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있는 키 네, 나무 지원님 168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안재민 PD님이 병호야 네. 얼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172예요. 아! 자, 밑에 167. 헬로마. 헬로마 부인님 167. 정답입니다. 아! 제가 에피튜에더에서 네. 키를 세 번 쟀어요. 네, 네, 네. 처음에 167.5, 그다음에 167. 그 다음에 166.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67입니다 아 170, 170이 넘는 게 소원인데 네네 제가 예전에 네이버 프로필에 172로 했다가 좀 앞을 많이 달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 예.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놀랬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167이고요 아 안재민 PD님이 실제로 보면 세호 형 키 커요 라고 네네 실제로 키 안 커요 네. 맞습니다. 자기는 재민님 너무 고맙습니다만 네.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저희가 요 코스 니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는데 네. 아 여기 이분 괜찮네요. 제 마음속에선 180. 네. 제발 제 마음속에선 180이라고 써주신 DOWLS 러버님께도 그리토.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뭐 남창희 씨는 키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남창희 씨는. 일로 오세요. 네. 남창희 씨는 키가 저보다 1cm 큽니다. 168인데. 168. 본인이 169라고 네. 이렇게. 하하. 아, 최영만보다 조금 작은 세호. 네. 네, 최영만 씨보다 제가 한 40cm 정도. 40cm 정도 작습니다. 예, 예전에 거대한 산이 있었다고 뒤에. 여기 185라고 해주셨고, 이분. 아, 편집분 안재민님. 네. 내 맘속에선 최영만. 역시. 세훈님 진짜 건강해진 모습에서 너무 보기 좋다고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열심히. 네네. 뭐 다이어트도 했고요. 네, 진짜 귀엽다. 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네.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 또. 선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두 번 입었는데. 네. 네, 이것도 그냥, 뭐, 그냥 이걸 포용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코스 그 니트예요. 그 사이즈 한 번만 알려주시면. 이거는 이제 스몰입니다. 스몰. 네, 스몰 니트인데. 이 니트는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데. 네. 나무위키에 있는 제 공식 몸무게가 있습니다. 현재 몸무게. 공식 몸무게. 그 몸무게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공식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교대. 교대. 네. 김치. 아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PD님 네. 아래로 좀만 내려주세요. 아 주세요. 네네. 아 연결할 수 있구나. 네네. 저희가 잠시만 이거 연결할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꽂아봐야죠. 네네네. 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음악이 계속 나오나? 네네. 어? 어 69. 아닙니다. 근데 네. 그 공식은 없지만 지금 제가 업앤다운으로 할게요. 소수점까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걸 자, 기준으로 합니다. 잠깐만. 나무 위키 있습니다. 나무 위키. 네. 네. 60. 자, 69보다 업이고요. 자, 나와, 나와. 네, 69보다 업. 아, 어, 69.6 어? 업. 69.6 업. 69.6 업입니다. 자, 아니요. 아, 나무 위키 협찬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 67.3 다운. 아, 69.6 업. 67.5 다운. 야, 좋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 자, 72.3 다운. 70 다운. 69.7 업. 72.5 다운. 자, 70 다운. 다운. 70.4 다운. 67.2 업. 67.9 정답입니다. 아. 김선0046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김선0046님. 네. 김선0046님께도 네. 저희가 요 니트. 네. 어, 김선0046님께 69.9kg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어, 선물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시죠. 네.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네. 저거 큰 걸로 갑시다. 어, 이걸로 네네. 세트로 가나요? 네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요거 네. 요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한 벌입니다, 한 벌. 네. 트레이닝복 세트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복 세트. 네. 이거 뭐 따로 여러분들 뭐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협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어, 가볍게 지금 저희가 그립톡이 총 몇 개를 8개가 남아 있습니다. 8개가 남아 있나요? 네. 네네. 8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7개 남았어요. 7개 남았어요. 그래서 7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여러분들께 어, 그냥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은지 조세호 닮은 거를 그냥 남겨 주시면 네. 네. 김상형 님께서 답 맞추기 싫은데 네. 선물 하나 주세요. 어, 드릴게요. 아, 이런 분들 드립니다. 아, 재밌어서 드릴게요. 네. 아, 그냥 여기 이분이 김상형님께서 네. 아, 답 맞추기 싫은데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줬는데 네. 드릴게요. 드려야죠. 그리고 소소 수진애님께서 69.9 제가 먼저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어? 네. 어, 이동국 닮았다. 자, 오, 주지훈, 씨, 조현빈 씨, 도민주희 씨, 상병호 씨. 네, 아, 우리 삼촌. 삼촌. 어, 재민 씨. 내장은 원빈 닮았을 거예요. 네. 아, 어, 이분 웃기네. 내장은 원빈 닮았을 거예요. 내장은 원빈 닮았을 거예요. 네. 어, 이분 드릴게요. 내장은 카락0917님. 네. 내장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자, 우리 남편. 어, 어 큰일 나, 네. 큰일 나죠. 네, 혹시 G드래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둘째 삼촌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빠요. 네. 어,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을 많이 닮으셨네요. 아, 도라에몽 네. 퉁퉁이 살 빠진 버전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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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은 네, 사실 이거 네. 이거는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조세호 님, 정우성 님, 원민 님, 장동건 님, 박보건 님들이 조세호 님을 닮았죠. 아. 감사합니다만 아, 뭐 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예, 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있어요. 좀 안 좋은 쪽으로.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인물 말고 미니 도토리 그냥 미니 도토리 같이 좀 더 네. 귀여운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 닮았어요? 이모 닮았어요? 저랑 닮은 거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 양꼬치집 사장님. 아 이거 웃기네요. 아 yun.s2님 아 중국 상하이 양꼬치집 사장님 닮았다고 네.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아 예전에 활동하다가 안 보이시는 개그맨 양배추 닮으신데요. 아 센스가 네네네. 아 확실히 아 이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 네. 야 에어프라이기에 아니. 구운 밤. 아 오. 고무 호스. 고무 호스. 저팔계. 저팔계 애호박. 자 소금에 절인 김장. 좋아요. 아 이 자 아 이런 게 재밌습니다. 네. 아 아기 케이윌 네. 닮았어요? 노성우 선수랑 닮았어요? 멋져요. 중국 애기. 중국 애기. 어. 장첸 닮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네, 태국 왕자님. 네. 아, 그럼 또 세 개 남았어요? 아, 세 개 남았는데, 네. 제가, 아, 오늘 다섯 개 더 쏘겠습니다. 네, 아, 그럼 다섯 개 더? 네, 여덟 개, 총 여덟 개. 드리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빨만 보면 에일리언. 콩 잡은, 어. 아기 도깨비, 네. 강아지. 어, 어? JSW 러브님께서 제 왼쪽 새끼 손톱 닮았어요. 어, 나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어떻게 닮은 네. 건지. 이분께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뭐, 그립톡. 일단은, 네. 여러분들께 보이면, 뭐, 그립톡이 저희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 삼행시도 한번 받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오. 이렇게. 그러면, 어,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는 막 삼행시도 기니까 세호로 이행시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세호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이분께는 제가 좀 드릴게요. 헤일리 SJ님께서 계속 문제 맞췄는데 안 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네. 계속 글을 올리셔서 아, 저희가 네네네.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세호 이행시입니다. 세호 이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네. 그립도 그냥 주세요. 돈 주고 팔아줘요. 아, 이게 돈 받고는 못팝니다, 네. 여러분. 세. 세. 세병호. 네. 세모난 호빵. 아, 세모난 호빵 웃기다. 세기의 호떡. 아, 뭐 세기의 계속 호떡. 나오네요. 자. 갑니다. 세. 세호. 세호 자기야. 아. 세. 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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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야 HMINMINM님. 네. 드릴게요. 세호. 호. 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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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좋습니다. 네. 네. 새우는 호감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 나온 아, 호주머니. 네. 세심한 호빵. 네. 네. 어, 호랑말코야. 네. 호빵 닮았어요. 그냥, 이건 그냥. 네. 네. 아. 세정고자. 어, 세정고자 호에 내려요. 어. 네. 병호 씨가 한번 골라주세요. 네. 새우 씨, 호랑나비 불러줘. 어. 세수하는 호, 홍유나. 네. 세숫대야 호랑이. 아 여기 귀엽네 이분. 네. 세호야 정답 맞혔는데 안 보면 혼난다. 아 좋습니다. 예. 리슨진님. 네. 네. 세호야 정답 맞혔는데 안 보면 혼난다. 네. 아. 야. 세상에서 제일. 네. 호주에 놓고 싶은 비주얼. 어 좋습니다. 우리 네. NG LUVU님께도 드릴게요. 네. 네. 자. 아, 감사합니다. 네. 아, AAYXXNG님께서 세호, 호구마. 어, 호구마 좋습니다. 호구마, 어, 호구마 좋네요, 어, 호구마. 좋습니다. 그리고 LEZEE1110님께서 네. 세호를 호신탐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고 좋네요. 세 개 주세요, 호떡. 네. 그리고 세발낙지 호롱구이 좋습니다. 세발낙지 호롱구이. 디듀리0819님. 네. 자, 저희 몇 개 남았죠, 이제?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아, 아쉽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아, 톡이 다. 네. 소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네네네네. 아, 여러분. 아, 붙어주세요, 이렇게.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약 한 798분 정도 또 함께 해줬는데. 네. 저희가 다음에도, 어, 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아이고, 제가. 무엇보다, 어, 잠시만요. 네네. 아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 못 드려서 그렇죠. 제가 이번에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답장이 너무 금방금방 오다 보니까 저희가 까먹고 놓친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그 이표 주세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나 이표 주세호에 들어오시면 또 후에 저희가 방송된 걸 보시면 이제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메일을 또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남은 그렇죠. 애작품과 또 그리톡을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에 옆에 계신 병호 씨와 함께 네. 제가 이제 저희 닭가슴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는 네.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제가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뭐 어떤 분이 후드 세트 마감인가요? 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오늘 그냥 애장품으로 드리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고요. 네.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저희 개그맨 후배 이병호 씨고요. 현재 이제 라오스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맞습니다. 네, 주식회사 조세호 회사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닭가슴살 맛있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남진에도 곧 네.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상황 좀 부탁을 드리겠고, 뭐 종종 인스타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선물 드릴 수 있으면은 바로 선물을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또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지금 또 무엇보다 시국이 또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또 조심해야 맞습니다. 될 시기니까 네. 꼭 저희도 그 방침 안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최소 인원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여러분들 많은 또 걱정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서둘러서 촬영 잘 마치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남은 하루 잘 보내주시고, 혹시나 또 입혀주세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촬영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스타 통해서 많은 소통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에 마지막 에피소드 때 아마 이야기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알려드리는 메일을 네네네.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요. 또 조세호 옆에 있는 이병호 그저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태식 씨가 마지막에 들어왔네요. 우리 네. 트레이너 태식 씨 어서 만나요. 태식 씨 병호 살 다시 쪘어요. 네, 이제 인사 너무 길다니까 끊을게요. 안녕. 안녕.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가세요. 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나이 방송?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여러분들 먼저 나가시라고. 먼저 나가시고 안녕. 나가시는 모습 지켜보고 저희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들어온 사이에 끝났대요. 네. 아유 다음에 한번 또 들어와 주세요. 네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괜찮으 아, 꺼 빨리 알았어요. 끌게요. 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났어요, 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